우리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멋진 예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원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새가족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은 많이 예원교회가 낯설시죠. 그리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단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렵게 들리실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당연한 과정에 있으신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게 태교를 할 때도 이 아이가 뭘 알겠어 싶지만 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좋은 클래식 음악 듣고 이왕이면 예쁜 거 먹고 예쁜 거 보잖아요. 그게 다 영향이 가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음성을 다 기억하고 불러줬던 노래를 태어났을 때 다 기억하듯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지금 내가 이성상식적으로 아, 저 목사가 하는 말 잘 안 들려. 진짜 어느 분이 대놓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분명히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고 같은 한국인인데 난 목사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외국어로 들린대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뭐 성령, 하나님, 믿음, 성경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뭐 세상에서 우리가 막 쓰는 용어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쓰는 용어도 아니고 직장에서 쓸 필요도 없는 용어잖아요. 어려울 수 있으시겠다. 그런데 이성상식으로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설사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아 그래도 내 영혼이 튼튼해지는 시간이니까 일단 그냥 들어보자. 여러분 영혼에 스며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새가족 사주 교육반은 52주, 1년이 52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50주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추석이나 설날 당일 빼고는 저희가 50주 계속해서 상설반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주 내가 뭐다라도 하더라도 괜찮으세요. 매주 4번 또박또박 못 와도 내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와요 하더라도 4번 참석하는 날 수료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10일 둘째 주이기 때문에 이가 나가는 날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축복과 확신입니다. 구원의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특히. 구원이란 단어도 어려워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또 세상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쭈삐쭈삐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뭔가 일을 할 때도 열정적으로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뭘 해도 해내세요. 그런데 그냥 되든지 말든지 뭐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라는 건물은 내가 30년은 다닐 수 있지만 내 삶의 변화는 사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오면은 복받고 교회 오면 구원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데는 예원교회 당이라는 건물을 오신 거예요. 교회 당. 교회당 우리가 건물만 열심히 다녀서 다 복받고 학교라는 건물만 열심히 다녀서 다 우등상 받으면 다 공부 잘하게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도 그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이라는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라는 건물을 왔지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아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한번 정말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체험이 되어지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면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되어져요. 확신. 여러분 사람 만나자마자 막 신뢰가 팍팍 생기고 이러지 않죠. 사람에 대해서 사귀어봐야 돼. 또 만나보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도 쌓이고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캐릭터가 있네. 이 사람은 약간 사기꾼 같았는데 만나보니까 따뜻해. 의외로 또 괜찮은데 만나보니까 좀 희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귀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고 또 실제로 알아가면서 또 내가 응답도 받아보면서 체험이라는 것도 해보면서 저절로 이제 이 확신이라는 게 생기실 거예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근데 확신이 있고 멋있는 크리스찬을 저는 어릴 때 별로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집안이 막 모태신앙에 막 기독 집안에 그렇게 해서 저는 목사가 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면은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성실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믿음이 아예 좋던가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뭐든지 그냥 떨어져. 감각도 떨어지고 기독교 문화도 세상에 비해서 좀 감각도 떨어지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는 직장 걱정하고 직장 와서는 교회 막 이거를 갖고 와서 막 복사 뜨고 뭐지?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사실은 친구 따라 그냥 교회 갔거든요. 중3 때. 그 전까지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막 욕하고 다녔어요. 아주 못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매력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주변에 아 참 매력 있다. 아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요 정도 사실 우리에게 좀 영향을 주는 크리스찬들이 많으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확신도 없고 이게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믿는 분들도 많으세요. 여러분들 또 우리 예원교회로 인도해 주신 또 옆에 지인분들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믿는 거 어정쩡하게 믿지 마시고 제대로 된 축복도 갖다가 누리시고 제 이왕이면은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조금이나마 또 말씀으로 길라잡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을 하면 그 이름, 누구 이름이면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 신분과 함께 권세까지 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성경 구절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단어들 다 어려워요. 구원. 구원이라는 뜻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지금 빠져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 저주, 재앙, 지옥, 흑암 이거 다 나쁜 단어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내 인생을 예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건져내는 것. 너 구원받았니? 이 말은 너 죄에서 건진받았니? 저주, 재앙, 나쁜 거에서 너 빠져나왔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이제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띵동하고 구원이란 선물이 택배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택배 오면 어떻게 하죠? 뜯어봐야지. 역시 선물은 포장인 것 같아요. 예, 썰레임으로 딱 뜯어서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거기에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이 택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 구원받았어요. 뭐 구원받은 하나 이런 말을 하는데 구원? 그럼 뭐가 좋은데? 구원받은 뭐가 좋은데? 근데 띠용 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 여러분들 오늘은 그 박스를 뜯어보셔야지.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뭘 건졌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하셔서 이제 그 축복을 내 거로 누리셔야지. 내 거를 누리셔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되게 마음 아픈 단어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실패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안 맞죠? 교회 다니는 실패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실패자예요. 그럼 보면 교회는 열심히 20년, 30년 다녀도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응답도 못 누리고 축복도 못 누리고 그냥 건물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건 교회 다니는 실패자예요. 내가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구원도 안 받아서 몰라서 못 누린 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까지 와서도 내가 이 축복을 몰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거기다 헌금까지 많이 했네. 봉사도 많이 했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교회당이라는 마당만 열심히 밟고 가는 크리스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실패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교회 다니는 성공자, 교회 다니는 축복자. 예, 무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그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경찰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여기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분들은 그 지역도 잘 알고 그러니까. 글쎄요. 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느 교회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기 A라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님들이요. 항상 웃는 얼굴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얼굴이 다 썩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요.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마음에 주름이 쫙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말씀드릴 때 주름이 쫙 펴져야 돼요. 저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전에 제가 여러 교회들을 섬겼잖아요. 저는 되게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 일단 제가 좀 힘든 마음으로 오면은 말씀드리면서 저 말씀이야. 저게 바로 나한테 해답이 되고 막 힘이 되고 해서 막 힘도 없고 막 한 주간 살아갈 양분을 딱 얻어서 그러니까 기름으로 지면은 앵꼬됐던 차가 기름 만땅으로 채워서 가는 느낌? 사실 예배 때요. 나갈 때는요. 내가 회복돼서 나가는 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냥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한 시간 이렇게 앉았다 나온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일단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힘도 없고 막 한 주간 풀리지 않았던 질문에 답도 없고 그래서 얼굴이 싹 펴져 나가는 게 예배인데요. 저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얼마나 제가 썬데이 신자여서 주일날만 살짝 앉았다가 도망갔거든요. 진짜 제가 어느 정도였으면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는 엄청 믿음도 좋고 착실해요. 근데 거꾸로 제가 목사가 됐다요. 그 언니는 지금 권사가 됐어요. 그 믿음으로 치면은 언니가 훨 낫지. 항상 언니는 최수미, 저는 최수정 끝에만 나는데 머리 모양도 똑같아. 맨날 반을 바꿔가고 학교도 바꿔가도 사람들이 다 속을 정도로 우리는 목소리도 똑같아. 그래서 화장실에 있다가 이제 내가 전화 못 받으면 친구 전화를 언니가 대신 나 수정이야. 언니가 대신 받으면 사람들이 다 속을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같았으니까. 고등학교도 개그 기념일에 내가 우리 학교 개그 기념일에 언니 쉬어. 언니 숙명여고인데 언니 쉬어. 내가 대신 학교 가줄게. 그래서 내가 대신 학교 갔다니까요. 개그기념일날. 저 덕분에 언니는 하루 쉬고도 개그인상을 받았다는 아주 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언니는 진짜 열심히였어요. 근데 저는 날라리였어요. 왜 날라리였으면 저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응답 축복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하나님. 그래 뭐 나같이 뭐 대충 날라리처럼 맨날. 저는 대회만 끝나면 맨날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난 놀아야 되니까 막 난 놀아야 돼요. 근데 언니는 막 오후까지 훈련 받고 막 청년 회장 하면서 막 착실했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항상 사람들이 어머 수미 자매 벌써 가 이러는 거예요. 난 예배 끝나면 12시면 난 도망가야 되거든. 그러면 제가 저 수미 아닌데요? 저 수정인데요? 이러면서 오후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김밥. 그거 이제 오후까지 있는 사람들 배고플까 봐 교회에서 준비해놓은 김밥. 저는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거든. 근데도 또 효녀라. 집에 예수 안 믿는 부모님 것까지 해서 세 줄 딱 챙겨가지고 그리고 저 숨이 아닌데요. 하면서 맨날 갔어요. 아우 작작 믿어야지. 너무 저렇게 미치게 믿으면 안 돼. 저 그러면서 다녔었어요. 제가 얼마나 날라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저도 사실 잘 믿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저의 이런 갈증을 누구도 해소를 좀 못해줬던 것 같아요. 질문하면 일단은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는 일단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믿음 좋은 쌍둥이 언니한테는 역사하시겠지만 뭐 이러면 뭐 나한테까지 뭐 믿음 안 좋은 나한테까지 하나님 신경 쓰시겠어?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일단 제가 못 받다 보니까 되게 어떤 이제 취업 문제? 뭐 이런 거 딱 걸리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단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되고 끌려서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당은 다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사랑스럽다요. 왜냐면 제가 헤매봤잖아요. 제가 헤매봤고 제가 교회를 떠나본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분들 보면 어머 왜 저래? 어머 저 사람 믿음 없나? 이거보다는 당신도 그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까?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똑바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맨날 올바른 삶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원께 와서 신앙생활할 때 앞으로 엄청 힘드실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어도 나는 이미 한 주간 삶이 너무 힘든데 막 교회까지 왔더니 막 똑바로 막 봉사해 헌금해 흐트러지지 마 똑바로 걸어 그것도 뭐 사주도 아니야. 앞으로 평생 똑바로 걸으라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그냥 예수 안에서 삐뚤삐뚤 가셔. 예수 안에만 이탈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 밖에서 헤맬 때가 문제지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좀 힘들면 주저도 앉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좀 하시고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저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좀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종교라는 무거운 짐을 또 지고 가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그냥 주일날 와서는 뭘 해야겠다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가 말씀으로 힘없고 지금 무조건 이기주의가 되겠다. 내가 힘없고 내 인생에 나는 좀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씨 지금 50평생 이렇게 산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는 난 좀 제대로 살아볼란다. 하나님 축복도 난 받고 싶대서 좀 여러분들이 바싹 좀 이기주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막 봉사하고 막 홍보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러면 이제 고맙죠.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못 받잖아요, 솔직히. 예, 그리고 지금 체면 문화 속에 어디다 뭐 오픈할 데도 없었고 얘기 한들 해결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모습 다 그냥 쏟아 넣으셔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바라는 건 딱 그거예요. 어떤 동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려주시고 예원교회를 택해서 잘 다녀주시면 저는 되게 고맙죠. 목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도 두 번째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만남의 축복 하나님 전화 주셨잖아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답을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구원받은 그 선물 안에 어떤 축복이 숨겨져 있는지 그 선물의 내용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법 없이도 사실 분들도 많을 거고요. 악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좋으세요. 근데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만남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세상 말로 이게 운때가 안 맞아서 그랬지 사실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보면 사실 다 사람들이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돈으로 노력해서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문제들은 좀 해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열심히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걸 오늘 인정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물 떠난 물고기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가 스스로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법이 없어요. 누군가 물속에 넣어주고 누군가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줘야 되고 그건 타력. 제 삶의 제 3자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웬만한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단절된 문제 또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 또 이 사탄 마귀 성경에서만의 영적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면 너 엄청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 말이요? 착함이랑 감기랑 무슨 상관이요? 그렇잖아요. 감기는 착하다고 해서 안 걸리고 나쁘다고 해서 걸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각각의 문제듯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요.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의 덕을 많이 쌓는 거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요거는 인간의 영역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에게 찾아온 문제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집안 문제 같지만 그거는 그냥 드러난 문제지 그 밑에 뿌리처럼 감춰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 그러니까 가지처럼 그냥 그게 뿌리라 뿌리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게 뿌리라면 그 위에 여러 가지 열매로 맺혀진 것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것들이 총총총총총총 열매로 열린 거지 뿌리 자체는 아, 물 떠난 물고기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구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고 사탄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내 인생에 잡혀있었구나.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그 덫에 내가 탁
걸려 있었던 거. 여러분 오늘 요 근본적인 문제를 원인을 아셨다는 거는 저는 여러분 90%는 해결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원인 모르는 질병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어쨌건 병원에 갔는데 내가 왜 이 질병이 왔는지 오늘 원인을 들었다. 조금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다음부터 이제 고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겠지만 일단 원인을 아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예, 그건 정말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구나. 내가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라는 영적 실체에 내 인생이 영적 강도처럼 마귀에게 내 인생을 빼앗게 했었구나. 이거 여러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인간의 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박애주의,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또 도덕도 지키고 사회 윤리도 실현해 보입니다. 그리고 노력, 열심, 방법, 의로움, 선언 이거 다 좋은 글씨만 제가 써놨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너 착한데 왜 감기 걸렸어? 이것처럼 이런 의로움과 선행이 위에 나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성경에서는 누더기 더러운 옷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인간의 의의와 선행 이게 좋은 건데 왜 누더기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해적선 비유가 가장 적절할 거예요. 해적선에 탄 해적이 오늘 밥도 짓고 독서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너 너무 잘했어 해서 공로상을 하나 받았네. 근데 해적은 해적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더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쁜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이 해적선 안에서 하면은 남들이 볼 때는 해적의 일을 더 열심히 도운 거예요. 이왕이면은 청소하고 독서하고 걱정 좋은 일 많이 한 거는 해적선 밖에서 하면 인정받아. 근데 해적선 안에서 하면은 해적의 일을 돕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된 그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볼 때는 그냥 누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적의 일을 벗어났을 때 그 일이 공로가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볼 때는 의롭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거. 우리 신분이 받게 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근거 오늘 3번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건 예수라는 말은 다 한 번씩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예수. 예수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해서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저도 물과수에 고들정자를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조남에 보면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길동 사장님 홍길동이라는 이름과 사장님이라는 직분이 따라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라는 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뭐하는 직분이냐 뭘 해결하는 직분이냐 사장님이면 사장의 일을 할 것이고 회장님은 회장의 일을 할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듯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어떤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 문제 아까 1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 요걸 해결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두 번째는 죄의 문제 빠졌어요. 세 번째는 사탄 마귀에게 장악돼 있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요거 떠난 거. 떠남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만남으로 바꿔줘야 될 거고. 근본 문제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죄 문제예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는 깨끗이 이제 씻어야 돼. 씻음, 씻는 역할을 해야 되고. 사탄 마귀. 와 이건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중에 이 영적 실체 사탄 마귀 귀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힘이 있었다고 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실체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라는 이 영적 실체를 이겨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떠났을 때는 만나게 해주시고 제 문제는 씻어주고 사탄 마귀는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역할들을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이고 사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면요.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교회당 오래 다니면 구원받고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고 지금부터 거짓말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면 구원받고 아니요. 우리의 행위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구로 정확히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 이 사람이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자 중환자실에서 지금 요거 사서호흡기 끼고 있는 분한테 너 집 청소했니 안 했니? 너 왜 거짓말 많이 했니 안 했니? 너 왜 똑바로 못 사니? 이 사람한테 지금 시급한 게 뭐죠? 살려야지. 살린 다음에 건강해지면 집에 가서 이제 청소 잘할 수 있도록 잔소리 그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교회 온 분들은요. 생명을 먼저 넣어줘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거꾸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어요. 똑바로 처음부터 술 담배 하지 말고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윤리도덕 똑바로 안 지키면 너 선행과 의 도덕 이거 똑바로 안 지키면은 그걸 지켜야지 구원받아. 그래서 보통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제가 착한 일을 한 게 없어서 그래서 천국 못 간다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나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착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중에 잘못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 예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직분이 참 선지자라는 직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 어떻게 해결하셨으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는 지우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겁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참 왕적 권세를 갖고 오셔서 이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받는 길이요. 사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 보면 오늘 하나님 만나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죄 문제 해결받고 나가는 것이고 사탄 마귀 사주팔주 운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어봐야 천국 가고 그런 차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천국 티켓 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호적 등본에 여러분들의 귀한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 하는 꼬락서니 봐가지고 구원 줄지 말지 천국 보내지 않는데 내가 나중에 결정하겠다. 그런 악 떡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돼 있습니다. 저 너무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행복했었어요. 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과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고 뭐 천국 가세라는 말이 와닿으세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되게 막연할걸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취업 문제가 걸려 있고 결혼 문제가 걸려 있는데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는요 뭐냐면 얘기 같다니까요. 아 지금 내일 당장 해결해야 돼. 내 사업 문제가 있고 지금 한 주간 살아갈 내 경제 문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죽어서 천국 가세요. 이거 얼마만큼 와닿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는 뭐 요양원 가서 죽기 적절한 그냥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와닿지 솔직히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로 분명히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면은 죽기 전에 믿으시면 돼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주일에만 교회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내 문제 속에 내 사건 속에 풀리지 않는 그 부분에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살아 계신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기뻤어요. 늘 내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분화되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크리스찬이야. 그 월요일부터는 나는 그냥 또 불신자처럼 살다가 한 토요일 정도 되면 내 교회 가는 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나한테는요. 날개가 아니야.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세계에 있어서 날개는 절대 짐이 아니죠.
높이 비상하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만 교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나의 갈등 속에 지금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마음을 찍어 누르는 그 스트레스와 그 문제 속에 거기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지. 거기 하나 역사하셔야지.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엄청 재밌었습니다. 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오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의 사역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참 제사장의 사역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가 십자가는 신비한 교환이 이루어져요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서로 이 교환해서 물건 같은 거 교환할 때 예를 들어서 교환이라는 거는요 서로 믿지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믿진 장사를 하신 거예요. 야 너희 저 죄와 저주 재앙 다 갖고 와 십자가로 갖고 와 내가 축복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믿지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죄 사망 대신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나의 죄를 가져가고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믿진 장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모든 저주재앙을 하나님 씻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어요.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내가 다 끝냈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잠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아는 것, 믿는 것. 요건 제가 잘 말씀 안 드렸던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회개하는 것. 요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오늘 영접의 핵심이에요. 영접. 영접은 여러분 마음의 이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 여기 주인으로 앉아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모셔드리는 거.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내 안에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역할이 영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인이었구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이 던진 사주 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나 그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없어 하면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 막 강요하거나 협박하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억지로 담 넘어 들어오거나 도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실 때 마음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1분의 기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들이 영접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접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제가 그걸 되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입이 안 열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단어가 안 나와요 라는 걸 저는 현실에서 여러 차례 봤어요. 내가 영접이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접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입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너는 내 거야 라고 찜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만남의 축복 속에 예원교회 보내주시고 또 이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혹시나 내가 아직은 좀 어색해서 소리를 못 냈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고백하셨다면 하나님 자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건 되게 심플해요. 뭐 헌금 봉사 많이 하고 뭐 앞으로 하는 꼴 봐서 뭐 결정해 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구원이나 선물 속에 있는 선물 내용 확인해야지 축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하나 전에 일곱 가지 축복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세 가지 놀라운 신분과 네 가지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따라오죠. 여러분들 하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어요. 이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아까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인간이 사람 몸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원어적 의미가 굴려보내다는 뜻이 있어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뭐 땅 파서 뭐 10원이 나와요. 20원이 나와요. 치열하게 내 인생을 내가 영적 고아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아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굴려보내는 맡기다라는 뜻은 원어적 의미가 굴려보내. 하나님 이 문제 굴려보냅니다. 이 취업 문제, 배우자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하나 잘 받으세요. 굴려보내면 요거 연습을 좀 잘하셔야 돼. 또 우리가 이제 굴리다가도 아이 뭘 굴려 내가 해결해야지 또 싸들고 나간다요. 그죠?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건 내 안에서 이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권세는 사탄의 이길 권세가 생겼어요. 완전 역전이 됐어요. 아까는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장악돼 있었다면 이제는 꺾을 수 있는 권세.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여러 문제 사건이 있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평안을 빼앗는 이 흑암의 세력 사탄마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돈도 주세요. 건강 주세요라는 요청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요. 눈에 천군 천사가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헬퍼처럼 그래서 예수는 부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늘 배경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이 얻었고요.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증인 삼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증거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가지 확신 제가 이거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분은 어떠실까요? 그런 분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에 생채기가 났네. 여기 피가 나네. 피가 나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피가 좌절 흘러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난 갈 것 같아요. 뭐 이까지 뭐 피가 문제겠어요. 내가 지금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왜 아픈 것보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조금 몸이 피곤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24시간 자도 찌뿌둥하고 기분 나빠. 쪽잠을 자도 내가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날아갈 것처럼 기뻐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이 축복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조금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사건 와요. 너 교회 다니니까 예원교회 다니니까 앞으로 문제 하나도 안 와. 너 질병도 싹 없어지고 돈도 엄청 생긴다. 죄송해요. 저 그런 거짓말은 안 할라요. 예수 믿어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문제 사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 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시는 거지 문제가 안 오는 거는요. 관 속에 들어간 시체밖에 안 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로또 복권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신 가지셔야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데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막 헷갈리는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서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 막. 뭐 이러면서 저도 뭐 확신이 없어서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믿는 게안 믿는 겨? 여러분 가짜 약 파는 사기꾼들도 엄청 막 자신 있게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거짓말을 하면 일단 포커페이스가 안 돼서 여기 막 덜덜덜 떨려. 다 알아. 너 마음에 없는 얘기하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저는 내숭도 못 떨고 아부도 못 하고 거짓말도 사실 못 해. 천성이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말할 때는 참 기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 기쁠 정도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전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확신 다 갖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확신 갖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은요 확신을 갖고 좀 하셔야 돼요. 집도 이렇게 건물에 기둥이 있어야 든든히 서듯이 신앙도요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게 확신이에요. 확신이 딱서 있으면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음에 여기 오신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음에 우리 집은 아들이 없는데 그럼 나 생명이 없는 거야. 우리 집은 딸만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집도 딸만 넷이에요. 그럼 저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얘기하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마음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마음속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 생명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근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들 생명 얻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두시면 안 돼. 오늘 내 컨디션, 내 기분, 내 상황, 나돈 없는 거, 몸 아픈 거에 기준 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걸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 인도의 확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지혜 지식을 의지하지 말래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네 길을 지도하신대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인도의 확신. 아,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한 주간 삶을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A로 가요, B로 가요. 이 사기꾼 같은 세상에 내가 지금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게 맞아? 하나님 A로 가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뭐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보였어요. 그 불건전 신비주의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건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요. 또 문제 사건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실패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당할 힘을 좀 주세요. 그걸 좀잘 풀어갈 지혜도 주시고 정안될 때는 좀 피할 길도 주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라는 확신 가지셔야 되고요. 기도응답의 확신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십니다.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근데 기도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이세요. 그맨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랑 끝을 일단 만드셔.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될 거야 뭐 되겠어 하면 진짜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안 믿어져요. 믿음 좀 주세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죄의 확신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죄 문제 분명히 씻김 받았습니다. 열등감, 비하의식, 자격지심, 죄의식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나는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 자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확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앞 글자만 연결해 볼까요? 구, 인, 승, 기, 사. 몇 인승? 버스 기사. 구인승.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5종 세트를 팍 붙잡으셔요. 근데 내가 확신 다 갖고 싶지. 근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신뢰, 확신도 자꾸 만남을 가져야 생기듯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종 세트 꼭 기억하셔요. 이거 간혹 이렇게 막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챙겨가셔서 한 번이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25살까지 주어진 시간을 그냥 살고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재미있는 예화예요. 소에게 너 60년 일하면서 살아. 음에 저는 30년만 살라요. 30년 반납. 너 개 30년 동안 집 지키면서 30년 살아. 개가 15년을 내려놓고 15년만. 원숭이에게 30년 재롱도 하면서 살아. 어이구 저는 15년만 가질래요. 어떻게 재롱을 30년씩이나. 그렇게 해서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요거 인간이 25년 넘으면 내가 인생이 짧아. 그거 다 나한테 줬어. 해서 그럼 총 몇 년이죠? 30년, 15년, 15년, 60. 그러니까 인간이 85세. 예,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한 85세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25세 때까지 그냥 살다가 소가 버린 30년으로 죽도록 일만 하다가 개가 버린 15년으로 돼지고기 집 보고 살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손자 보고 재롱 떠면서 산다. 이게 보통 인간의 일대기를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인생이. 근데 이런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았건 상관없이 앞으로 사는 인생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축복 한번 누려보세요. 이상하게 믿는 크리스찬들 다 냅두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 기도 나누기 7가지 축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녹아서 넣어드렸어요.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